이곳은 일반 토마토보다 세균이 더 많이 나온 유기농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장입니다. 아침에 수확한 토마토를 포장 중인 주인. 3월부터 7월까지가 수확철이라 한창 바쁘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건다 맛이 다르지. 일단 맛부터 보라며 토마토를 건넵니다. 즙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토마토 처음 봤다. 다른 토마토 못 먹었다. 이렇게 참 칭찬해 줄때그 어려운 것도 다 녹아요. 부드럽고 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거. 이 지역에선 맛있는 유기농 채소로 유명하다는 이곳의 토마토. 세균이 많이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 합성 그 농약을 살충제를 여러 번 살포했을 때는 충뿐만 아니라 모든 미생물 자체 세균이 그 같이 죽지 않겠냐. 근데 유기농은 벌레나 미생물이나 다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농장주는 자신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기질 비료예요. 목록꽃이 된 거죠? 예, 목록꽃이 됐어요.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 비료, 유기농법용으로 허가받은 것입니다. 천연 재료를 섞어 만든 퇴비도 씁니다. 나무 껍질과 생선뼈 가루 같은 천연 재료만 넣어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다른 유기농산물 농가에서도 쓰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농작물을 보여주겠다며 하우스 안으로 안내하는 농장주. 수확철을 맞아 잘 익은 토마토, 겉보기에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原菌이 아닌 일반 세균이 나온 것은 유기농법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선매식초에는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토양에 있는 불용성인 그 양분들을 현미식초가 수용성으로 이제 식물이 먹게끔 도와줘요. 그동안 이곳의 토마토를 가장 많이 먹은 건 바로 농장주 자신. 20년간 직접 농사지은 토마토를 먹어봤지만 이상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 미생물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 세균이라는 것은 뭐 공기 중에, 토양 중에, 물 속에 어딘지 다 있기 때문에 검출되는 자체가 뭐 우려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기농산물의 세균, 씻으면 없어지는 걸까요? 유기농 토마토와 사과로 세척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로 씻는 것, 식초를 이용해 씻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깨끗해질까요? 토마토와 사과 표면의 세균과 미생물 수를 측정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물이든 식초든 깨끗이 세척을 한 과일은 세균 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씻는다는 것은 그 농약 성분, 화학 물질 때문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기농 산물은 농약을 안 치니까 그냥 농약을 생걸로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기농 산물도 마찬가지로 깨끗해서 씻어서 먹고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끓여서 먹거나 데쳐서 먹은 거는 또 그대로 하고 해서 일반 농산물이나 유기농 산물이나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은 뭐 마찬가지라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